자, 오늘은 그 다음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자를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조, 아침조, 어조사이, 어조사이, 날출, 날출, 해일, 해일, 같을려, 같을려, 불굴홍, 불굴홍, 거울경, 겨울경, 그러할련. 그러할련, 네, 읽어보세요. 어떻게? 조이 출일 하니. 조이 출일하니, 여홍경연이라. 여홍경연이라. 네, 어떻게 해석하죠? 한번 해봐. 여기서 진짜 해석되는 것들이 어떤 자가 있나? 아침조자, 그지? 나올 출자, 해일자, 조출일 해석할 수 있지. 세 자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아침에 해가 해가 나온다. 나오고, 그럼 이건 뭐야? 어조사 있자는 그냥 시간에 연결된 거지. 아침에는 아침에 해가 나오니 여 같을 여자 그지? 불굴홍 거울경 그러할련 어떻게? 홍경 두자 해석할 수 있나요? 경 거울은 거울인데 무슨 거울? 붉은 붉은 거울과 거울과 같다. 같다. 그죠? 근데 연자는 뭐야? 뭐뭐 한것 같다. 그런 뜻이니까 뭐야? 아침에 해가 나오니 마치 붉은 거울과 거울처럼 생겼다. 붉은 거울과 같더라. 그런 말이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제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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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조사지, 어조사지, 갈거, 갈거, 어조사야, 어조사야, 기러기안, 기러기안, 곧즉, 곧즉, 올래, 올래, 어조사의. 어조사의, 실제로 해석되는 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제비, 제비연자에다가 갈거, 갈거자 두자 해석할 수 있나? 제비가 제비가 간다. 간다, 그지? 제비가 간다. 이거는 뭘까? 뭐뭐 가, 뭐뭐는, 제비는 간다. 간다. 야자는 문장 가. 종결사로 뭐뭐다, 뭐뭐이다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 되면 되겠지? 어떻게? 제비는 제비는 가고, 간. 그지? 기러기 기러기. 안자지요. 기러기 해석되고 여기 온다. 올래자 되지? 안내는 어떻게 돼? 기러기가 기러기가 온다. 온다. 근데 여기 즉자니까 기러기는 곧 것이. 온다시다, 올 것이다. 기러기는 끝에 곧 있는 올 것이. 의자는 뭐뭐 추측의 의미를 줄때 문장 끝에 올수 있거든요. 그럼 해석 전부 할수 있을까? 아, 연지거야에 안즉 내의라. 제비는 갈 적에 기러기는 곧올 것이다. 오더라. 제비가 떠나가버리고 나면 기러기는 곧올 오게 것이다. 될 것이다. 되죠? 그 다음 문장 볼까요? 따라 읽어보세요. 고기 어 고기 어 헤엄칠 유 헤엄칠 유 어조사 우 어조사 우 연못지 연못지 얻을 득 얻을 득그기그기 장소소 장소소 어조사제. 어조사 제 자, 여기서 해석되는 글자는 물고기 요렇게 되죠. 물고기 어자가 해석되고 헤엄칠 헤엄칠 유 유자가 되고 두자 해석할 수 있나? 어유, 물고기가 물고기가 헤엄을 친다. 헤엄친다 연못에 연못지자 되죠. 어유지. 어떻게? 물고기가 물고기가 연못에서 연못에서 헤엄을 친다. 헤엄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조사 우자는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물고기가 연못에서 헤엄을 치니. 얻을 득자에다가 장소소자야. 그럼 어떻게 돼? 득소하면 장소를 장소를 얻었다. 얻었다. 어떤 장소예요? 그 장소지. 그 장소를 얻었다. 얻었다. 근데 제자가 끝에 오면서 이게 감탄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응? 물고기가 연못에서 헤엄을 헤엄을 치니 치니 그가 살 곳이지. 그가 살살 곳을 곳을 얻었구나. 얻었구나. 야, 참 저게 저살 곳을 딱 얻었구나 이거지. 됐죠? 그다음 문장 볼까요? 울제 울채 울제 울채 어조사 어 어조사 어 봄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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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풀림 수풀림 걷자 걷자
자 안일비 안일비 세조 세조 어조사 이 어조사 이 어느하 어느하 여기서는 무엇하 이렇게 합시다. 무엇하 무엇하 해석이 어떻게 될까? 실제 해석되는 건 뭘까? 울제자하고 봄춘자 수풀림자 겉자자야. 그러면 여기 이 해석을 해볼까요? 제춘님 세자 해석할 수 있나요? 어떻게? 봄 숲에서 온다. 온다. 그죠? 근데 여기 어디서 어쩌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봄 숲에서 우는 것은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겉자자니까. 비조 새가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 비조는 그죠? 아닐 비 세줄자니까. 그런데 끝에 무엇 하자가 붙어서 어떻게 되니까 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된 거지. 아주 글을 아주 멋있게 돌려서 놓은 거죠. 다시 보세요. 제어 출림자는 봄 숲에서 우는 것은 새가 아니고서 무엇이랴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걸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조이출일하니 여홍경연이라 연지거야에 안즉 내의루다 어유지하니 듣기 소재로다 제어 출림자는 비조이하옴.